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설정미입니다. 절기상 소환이 지났지만 제주에는 큰 추위는 없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지만 겨울은 여전히 내 몸을 차갑게 하는데요. 추운 겨울 내 몸의 체온을 높여줄 수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단호박과 생강 그리고 계피인데요. 특히 단호박에 들어있는 노랑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내 몸의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뜨끈한 단호박죽 한 그릇으로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하늘이 무너진다 그럴까? 총 재산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아, 피가 까맸어, 진짜. 50대 A씨는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4,300만 원을 잃을 뻔했습니다. 산 적 없는 물품이 구매됐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었는데 명의가 도용됐다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경찰을 사칭한 범인은 도용된 명의와 계좌를 보호해주겠다며 휴대전화의 특정 앱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앱을 통해 원격 조정을 하면서 휴대전화 내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고 개인정보를 빼낸 겁니다. 범인은 금융감독원도 사칭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는데 이 또한 피싱 범죄 수법의 일부였습니다. 통장이 음지에 노출되었으니 예금을 현금으로 타다 금융감독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거나 예금을 안전계좌로 옮겨주겠다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임을 깨닫고 은행을 찾아 계좌를 정지시키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입금하였을 경우 즉시 112나 해당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돈을 송금한 상대방 계좌로 지급정지하여 돈이 송금 안 될 수 있도록 차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앱을 설치하라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40대에서 60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예방이 필요합니다. JIBS와 재민일보, 한라일보 공동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탈표가 확인됐습니다. 현직이 아닌 다른 인물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육박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상당수 교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진보계층도 절반 이상의 교체를 희망했지만 민주평화당 지지층은 현역 의원의 재선을 희망했습니다. 지난 2016년 4.13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을 지지했던 응답자들의 이탈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을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의 교체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여당이나 야당 후보 모두 민주당 이탈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셈입니다. 또 올해 총선부터는 만 18세, 고3 학생 일부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권 연령 인하로 인해서 한 1,700명 정도의 고3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는 전체 제주도 유권자 54만 명의 한 0.3%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3 학생들의 신분증명과 교내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앙선관위는 오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사계리 해안도로 산책을 즐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계리 해안도로가요, 예쁜 해안도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아주 아름다운 해안도로입니다. 저기 멀리 형제섬이 보이네요. 사이가 좋아 보이죠. 그리고 왼편에는 선방산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곳은요, 제주 환상 자전거 길이기도 합니다. 제주 사람 발자국과 동물 발자국 화석 산지입니다. 측정 자료에 의하면 약 15,000년 전에 형성된 거래요. 와, 5,000년 기념물 464호래요. 이곳이요, 발자국 화석 공원이에요. 사람 발자국 화석과 동물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입니다. 대신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람 발자국 화석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코끼리 발자국 화석이래요. 여기 단층 구조거든요. 보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층까지 있어요. 와, 여기는 자전거 길인데요. 이렇게 산방산을 눈앞에 두고 자전거를 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걸어도 좋습니다. 해가 지니까 타계 해안이 조금 외로워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타계 해안에게는 산방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외롭지 않을 거예요. 와, 바다 냄새 너무 좋고 한적한 게 너무 좋습니다. 역시 제주도 바다가 최고죠. 이게 누구 발자국일까요? 강아지 발자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람 발자국 화석 발견. 쭉 강아지하고 사람이 산책했나 봐요. 와, 여기 이렇게 따라 걸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자, 산방산과 사계 해안은 베스트 프렌드. 산방산, 오른쪽에는 사계리 해안도로를 끼고 걷고 있습니다. 와, 이 바다가 너무 예쁘고요. 산방산 정말 예술입니다. 여러분들 제주 오신다면 꼭 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빛의 벙커 크림트 전시에 이은 두 번째 프랑스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 이번 전시에서는 19세기 후반 후기 인상주의 미술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십 대의 빔 프로젝트와 스피커에 둘러싸여 거장의 작품과 음악에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는 예술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겨울비 치고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한라산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 밤 한라산과 남부 중산간 이상 지역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린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9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8에서 9도, 낮 기온은 9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오늘 밤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상활동할 때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바람이 초속 14에서 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5m로 더욱 높아지면서 특보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선박 검사로 인해 일부 운항하지 않습니다. 여객선 운항 정보는 바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 상공은 흐린 가운데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김포와 원주공항을 포함한 모든 내륙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강풍과 돌풍성 바람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